To US dollars, please. How much would you like to change? 현지에서 현금을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환전을 해두면 좋겠죠? 환전소는 Currency Exchange Office 또는 Money Exchange Counter와 같이 표현합니다. 어디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? 라고 물을 때는 Where can I exchange money? 와 같이 말하면 되고, 환전소가 어디에 있나요? 라고 물을 때는 Where's the Currency Exchange Office?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A를 B로 환전하다 라고 말할 때는 Exchange A for B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. 이걸 유로화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I'd like to exchange this for euros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또 change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change A into B와 같은 형태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걸 미국 달러로 환전할 수 있나요? 라고 한다면 Can you change this into US dollars?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달라고 할 때도 change와 into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이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주실래요? 라고 한다면 Can you change this into coins?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바꿔드릴까요? 라는 표현은 How would you like your money? 와 같이 말합니다. 얼마짜리로 주세요? 라고 말할 때는 전치사 in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. 10달러짜리로 주세요 라고 한다면 in 10 dollars please. 10달러짜리와 20달러짜리를 섞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in 10s and 20s please 와 같이 말합니다. 주의할 점은 10달러와 20달러짜리가 여러 장이기 때문에 10s, 20s와 같이 복수 형태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. 본문 스크립트가 포함된 해설 강의는 다음 카페 국내파 영어 연수 방문하시면 PC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원어민 대화 내용 들어보실까요? Let's listen to the dialogue once again. To US dollars, please. How much would you like to change?